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도 아빠와 함께하는 분갈이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과연 어떤 아이를 분갈이할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오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연휴 끝나고 처음으로 인사를 또 드려보네요. 네. 오늘 또 어떤 아이를 분갈이하실까요? 네. 이 아이는 이제 12지광. 와, 12지광. 예, 네, 12지광. 그 아주 옛날에 이제 12지곤은 많았죠. 12지곤. 12지곤의 금격인 아이. 아, 그래서 광이구나. 예, 네, 그러니까 요거에 일반 12지곤은 뭐 녹색 계열이죠, 다. 아. 네,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색감 자체가 이런 하얀 우유빛 색깔? 보시면 약간 우유빛 색깔이나 아, 그러네. 개념 자체가 다 그래요. 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떤 분들은 12지곤 금이라고도 이렇게 판매를 해요. 실제로. 하지만 이제 정식 일반적인 것은 12지광으로 그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아, 광이. 근데 네, 이 아이를 이제 그 분갈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커지면 지금도 약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쪽에 이게 턱이 있잖아요. 네. 안쪽에서부터 지금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애들 꽉꽉 차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도 보면 어머머. 걸려 있죠. 어머 그러네요. 네, 이 상태에서 더 번지면 요거 이제 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약간 이제 오늘 할 줄 모르고 좀 물을 좀 많이 줘 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기 전에 잠깐 요것을 쭉 빼놓고. 깔망을 좀 깔고. 이제 이것도 원래 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원래 분이 아니고 이게 수반 형태. 아.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이렇게 뭐 연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의 옥잠 이런 거요? 그런 거 키우는 그런 분인데 구멍을 왜냐면 이제 이런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이 큰 게 잘 안 나와요. 아 맞아요. 그래서 수반으로 이걸로 이제 그 분을 만들기 위해서 따로 사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이제 네. 구멍은 블라인더로 뚫어 오셨습니다. 네. 자 하고 지금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손님이 오셨네. 그 12지곤 이런 이제 종류를 심을 때 그 조금 더 이렇게 거친 걸로 많이 심어요. 아. 원래 심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이 흙으로 이 흙 갖고 그냥 다 심거든요. 다만 이제 좀 뿌리를 빨리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 흙에다가 뿌리 내림이 좋은 그런 상토라든지 네. 그런 걸 조금 더 첨가할 뿐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거 심으실 때는 조금 더 거친 입자로 많이 심으신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흙을 좀 채워놓고 이게 이제 어떻게 빠질지 모르니까 흙을 이게 이 정도 해놔볼까요? 해놓고 예. 자 빼봅시다 이제 이만큼 네 어떻게 빠질지 한번 봅시다 이게 아 근데 확실히 이름이 광이라고 그랬죠 해빛나니까 딱 광이 나네요 이 친구 예쁘다 사실 이거 또 보면은 약간 그 금이라고 했잖아 네 그쵸 여기 보면은 무늬가 있어 잘 무늬요? 잘 안 보이나? 네 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봐봐 아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 어 그래서 더 이제 금이라고도 이렇게 판매를 해요. 보이지? 네, 뭐, 네네네. 조금. 그러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있어. 그쵸, 그쵸. 약간 무늬처럼. 아, 나름 매력적이게 생긴 친구네요. 나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지. 이런. 오슴도치처럼 생겼어요? 일단은 안 죽어. 안 죽어서. 하긴 일단은, 이런 종류는 잘 안 죽죠. 예, 일단은 잘 안 죽어요. 그럼 좋죠. 이거. 그, 넣을 구멍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 이거. 아 이거 굉장히 곤란한데요? 이게 원래 뿌리가 되게 굵거든 오! 오! 오.
오! 굉장히 깊은 순간? 왜 이렇게 깊으지? 뭐야? 여기 지금 이게 걸려있잖아. 이거 새끼인가요? 뿌리가 봐봐봐 되게 굵어요. 아 이렇게. 그러네. 이게 햇빛을 못 봐서. 그러니까 햇빛을 못 봐 지금 애가. 혼자 닭발 같이 생겼네요. 닭. 삶은 닭발이요? 옛날에 내가 할머니가 닭발을. 그죠. 삶은 닭발을 그렇게 드셨죠. 그냥 물에 생으로 삶은. 아 요것을. 아 신기해.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빠진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 드는데요. 너무 좋은데? 이름이 십이지광이라니. 삼강도 아니고 십이지광. 봐봐. 우와.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게 굵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빼버리지 빼버리지 뭐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간단한 분리가? 너무 아 너무 쉬운데? 이지 안 해. 너무 빨라서 아빠 지금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스러운데? 영상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너무 빨리 근데 나왔어. 오늘 사실 우리 저 딸내미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했는데 아 이게 걸리면 안 된다고 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네. 좀 빨리 끝나는 걸로 맞아요. 하자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아, 그런 게 어딨냐 아닌데 사료 기품이 없었나? 아니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휴대폰 들고 있는데도 팔이 막 벌벌벌 떨려서 아 아빠 오늘은 긴 거 못 찍어요 이랬나 아빠 그래 이러시더니 저걸 가지고 오신가요? 그래서 아 그럼 금방 끝나요? 이랬더니 아니? 엄청 오래 걸릴걸? 팔 아픈데? 이랬더니 참아봐라 이러시면서 네 너무 잘 나왔어요. 아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원래 이 아이가 그 하나짜리였어요. 하나요? 하나가 이렇게 이만큼 번진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하구나. 제가 조그만 포트, 이색 포트를 갖다가 여러 번 옮겨서 심었거든요. 우와 어째서 몇 년을 키우는데 저렇게 됐죠? 아무튼 꽤 오래됐지. 아무튼 오래됐다? 꽤 오래됐어. 뭐 몇 년이라고 말할 순 없는데 정확히 모르시지만 오래됐답니다. 그렇지. 일단은 요런 뿌리가 지금 현재 건강한 뿌리니까 네. 요 뿌리를 그대로 살리는 걸로 좋죠. 해서 가능하면 좀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물론 이게 턱은 없지만 그냥 높이 네. 좀 높이 심을게요. 네. 그래야 이게 분갈이 하기가 좋을 것 같아. 다음번에도. 그럼 편하죠. 이 친구들 이렇게 생긴 애들은 하여튼 잘 크고요. 그래서 아마 또 금방 또 자라서 꽉 차 있을 겁니다. 자 뿌리가 이제 너무 길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약간 UFO 다리 내는 그렇지?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지금 보니까 여기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아 조금 지금 너무 내려가잖아. 그러네요. 그죠? 해가 또 못 보겠네요. 그러면 그럼 완전히 산처럼 올려가지고 네. 아 너무 쉬운데 분갈이. 그러니까 이 친구 아주 기특한 친구입니다. 짱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빙수 싸듯이 빙수 싸듯이 고봉으로 해가지고 빙수 그릇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봐. 오 멋있는데요? 빙수 위에 토핑인 것처럼. 된 거 같지 않아? 네 멋있어요. 그제? 굉장히 멋있고 고슴도치 하나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뿌리를 조금 더 넣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친구들은 일반 다육이랑 키우는 방법은 똑같을까요?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키우는 게 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모든 식물들은 햇빛을 봐야지 건강한 것은 사실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다른 다육이처럼 강한 햇빛을 안 봐도 돼요. 그냥 또 한 가지가 이런 아이들은 물을 줄 때는 듬뿍 줘야 돼요. 한 번에 듬뿍이요? 물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아 이게 지금 이게 약간 딱딱하거든요. 아 입장이요? 딱딱한 아이들은 물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느려서 물을 줄 때는 아주 듬뿍
먹게끔 해줘야 돼요. 아니 이런 친구들도 물 없을 때 증상이 물 없을 때 증상은 지금 좀... 이 상태가 물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아 지금 현재 상태가요? 윤기가 있고 지금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게 되면 진짜 없게 되면은 여기도 생장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장점이 이렇게 모여요. 아 오므라드는구나. 네 생장점이 모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 이게 알로에처럼 그렇게 생겼거든요. 네, 네, 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게 골이 V자 형태로 안쪽으로 이렇게 V자처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밑으로 처지고 근데 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일단 이렇게 말려요. 이쪽? 이렇게 말려요. 네, 헬쓱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이 없으면 이제 강압성 작용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물 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일단 잘 안 죽어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이런 친구들은 일단 뿌리도 항상 늘 굵고요.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어요. 번식도 잘 되고 기특한 친구들이죠.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안에 가운데 센터만 좀 잘 맞추고 센터? 센터를 잘 맞추고 근데 너무 쉽게 끝난다. 그러니까요. 아주 좋아요. 사실 나도 빨리 끝나고 이렇게 쉽게 하면 너무 좋지. 좋긴 하죠. 골치 아파. 나도 이게 힘들거든. 맞아. 힘들죠. 저희 아버지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시는데.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분갈이를. 나도 바라는 바다. 대신 미니분밖에 못해. 다시 큰 것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구독자분들 다 떠나가는 거지. 지금 이제 이 분에 비해서는 네. 엄청 넓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경계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다시 키우겠습니다. 키우는 데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한 2, 3년 걸릴까요? 2, 3년 더 걸릴걸요? 한 5년? 한 4, 5년? 한 4, 5년. 그 정도나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일단은 마사로 마무리 한번 지어 봅시다. 네.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애초에 안에 들어갔던 아이들은 조금 네. 호흡을 묻혀도 돼요. 네. 아직 약간 좀 정말 막 태어난 것처럼 생겨서 조금 더 흙 속에 있다가 튀어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바로 햇빛 보면 전애들 또 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약해서 약간 묻혀 있어도 또 괜찮아요. 애초부터 묻혀 있던 아이들이라 맞아요. 요런 아이도 꽃이 피겠죠? 안 피나요? 꽃이 피죠. 꽃이 피는데 이렇게 일자로 올라와서 네. 예쁘지는 않죠. 아 예쁘진 않아요? 요런 종류가 다 그래요. 아, 꽃색 이런 거 없어요? 뭐 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요런 종류. 근데 아마 요즘에 이제 이 종류도 요즘에는 이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지금 새롭게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모르고 이런 건 잘 안 키우죠. 그건 그래요. 애가 그렇게 대중적이게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나름 이쁜데. 그렇죠. 항상 이것도 이제 또 밀려나는 다른 다육이에 밀려나는 그런 거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또 이 친구를 사랑해 줄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개인 취향이라는 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공간만 되면 다육이 뭐 창도 좋고 많은 에케베리아 속도 좋지만 이런 다양한 속을 키웠을 때 본인 스스로가 그 내가 키우고 있는 식물에 대한 질림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다양하니까. 다양하니까. 한 가지만 키우면 본인 스스로가 식물원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해보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빨리 끝났네요. 이거 이제 살짝 물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 한번 주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 괜찮지? 네, 고슴도치 가족 같아요. 예쁩니다. 자, 한번 살짝 물 청소하고. 오. 멋있는데? 지금 워낙 상태가 좋고 이전에 최근에 제가 물을 듬뿍 주셨나요? 네, 그 명절 되기 전에 물을 듬뿍 주고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제대로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먹군요. 네, 그래서 그 물 많이 주지는 않고 그냥 청소만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간단한 청소가 끝났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오늘 분갈이가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요. 좋군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긴 영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또 길고 멋진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요 아이가 예. 원래 저 턱이 있어서 예.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턱이 잘 안 나올 줄 알았더니만 뭐 쉽게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효자였어요. 최근에 우리 힘든 줄 알고. 그러니까요. 아우 집 기특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어쨌든 짧은 분갈이였지만 저희 아버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